부르셨어요? 굿모닝, 누나. 오랜만이야. 언제 왔어? 들어온 지는 2주 됐고 자가격리 무사히 마치고 어제 풀려났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다. 아, 예. 근데 아직도 대표 디자이너는 황채수 기사네. 웬만하면 커밍아웃 하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전반적으로 이사님 의견도 적극 반영됐어요. 어디? 어딨지? 난 안 보이는데? 누나, 뭘 그렇게 유능하게 거짓말을 쳐요? 회사 들어올 거면 코칭 제대로 해. 아, 난 아직 자유가 고프지만 누나와 함께라면 이라는 조건을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셨거든. 우리 쭉 함께해요. 천방지축 저놈을 내가 너무 오래 풀어놨어. 끌레리메리 쪽으로 넣어볼까 하는데 맡아서 잘좀 가르쳐. 정식 출근입니까? 정식 출근이야. 인사드려, 황채영 씨. 디자인팀 남나리 과장, 안선주 대리, 우리 막내 정소영.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근데 소노웨어 끌레르메리 라이센스예요? 저는 뭘 하는지는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팀장님. 꿈이었던 거 아니야. 소노는 내 꿈이었고, 미래였고, 내 청춘이었어. 옷은 철철이 만들어도 이름 한 줄 안 들어가는 게 우리들이지만 그렇다고 의미까지 없는 건 아니니까 마무리는 내가 해야지. 팀장님, 여러분들한텐 얼마든지 선택권을 줄 거니까 라이센스 팀으로 가도 괜찮아. 어차피 소노 길어야 두 시즌이고 라이센스를 사와서라도 우리 옷에 해외 브랜드 라벨을 붙여야 더 잘 팔리는 게 현실이니까. 됐어요. 저도 남을래요. 대학 때 소노 옷 한 벌 사입으려고 몇 달씩 알바했었고 저런 옷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꿈으로 입사했어요. 마케팅비부터 최소한으로 책정될 거야. 공장 순서는 밀릴 거고 당장 원부자재 값부터 낮추라고 할 거고 이태리 원단은 꿈도 못 꿔. 그러면서 매장 개수는 줄어들 거고 나중엔 아울렛으로 빠지겠지. 대신 다 해도 되죠? 못해본 게 너무 많아요. 어차피 정리하는 브랜드 더 이상 매출 신경 안 쓰고 위에서 뭐라고 할지 눈치도 안 보고 남은 시즌은 제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도 되죠? 저도 남을래요. 대신 셋업 기회 주세요. 어정쩡하게 이 상태에서 옮기느니 여기서 경력 다 쌓고 갈래요. 어이, 거기 막내. 예? 저 말일까요? 오늘부터 내가 그쪽 사수입니다. 괜찮죠, 팀장님? 원단 어디까지 알아요? 아, 원단? 나는 원단은 잘 모르겠고 대신 핫한 편집샵은 잘 아는데. 부사재 건으로 외부 미팅 있어서 나간다. 안녕하세요. 누나, 왜 한숨 쉬고 그래? 마음 아프겠으리. 굿모닝, 누나. 시간이 몇인데 지금 출근이야? 누나, 나 오늘 아들이야. 이런 내가 따박따박 출근 시간까지 지켜봐. 너무 개념 있어 보이잖아. 착당히 껄렁껄렁 해줘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씹을 거리가 생기지. 내 컨셉이 공공의적이거든. 생산부 가서 공장 리스트업 좀 해달라고 해. 아니, 출근밖에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하네. 이것만 마시고 하면 안 될까요? 한가한 대로 부서 바꿔달라고 대표님께 말씀드려? 생산부는 몇 층일까요? 6층. 30분 안에 가져와. 바로 공장 섭외하러 나갈 거니까. 예. 그쪽 아니고. 예. 공장 목록 뽑아드리면 된 거죠? 네, 괜찮은데요. 여기 체크 표시돼 있는 데는 블랙리스트니까 뺄게요. 라벨 빼돌리고 델리도 못 맞추고 아우 골 아픕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아, 그렇구나. 얼마나 걸려? 얼마나 걸려요? 7분? 아니, 5분이요. 아유, 아니.
싫으냐? 7분이면 돼. 오늘은 나하고 저녁이 있는데. 누나, 갈 공장 리스트. 딱 7분만 기다리라니까. 그걸 못 참아주나? 바로 출발할 거야. 3분 내로 나갈 준비해. 단둘이? 오케이. 옆 팀이랑 일하신다면서요. 그럼 옆 팀이랑 열심히 하세요. 우리 팀장님은 건들지 마시고. 누나, 같이 가요. 어프로발 떨어지면 보름 안에 가능하세요? 우리가 기계인가. 한 달은 주셔야죠. 안 돼, 대리 못 맞춰. 이게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건데 특별히 참고만 하시라고요. 사장님! 어. 네. 다른 데 거 보여준다는 건 우리 것도 보여준다는 거야. 아이고, 잡지를 머릿속에 넣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음 어디야? 분명히요. 자, 옵션 벨트는 2호 파우치에 넣어서 행거링 납품입니다. 여기까지 켜놓으면 추가 발주해야 돼요. 라인이에요, 객공이에요? 들쑥날쑥한 객공하곤 한데요. 저희는 다 라인이지. 그래요? 저희는 파셜 델리도 되고 적게도 하루에 80개는 뽑아요. 왜? 아니야. 재밌네. 나쁘지 않아. 느낌도 있고. 오, 역시 과장님. 좋은데요? 좀 베이직하지 않을까요? 프린트 있는 안감을 쓰던가. 제 것도 봐주세요. 셋업하고 싶어서 철저히 욕망에 충실했어요. 여태 어떻게 참았어? 그러게요. 소영이는? 저는 아직... 왜? 잘 안 풀려?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참고해 볼래? 내가 너 나이 때 졸업작품 하려고 그렸던 거야. 우와, 좋은데요? 이거 소영이 나이 때 하셨다고요? 왜 숨어도 그냥 들어가신 거 아닌데요? 자꾸 마음이 급해지지? 네? 잘하고 싶고 기회도 잡고 싶고. 근데 소영아, 급할 거 없어. 좀 느리면 뭐, 잘 못하면 뭐. 그냥 이쁜 옷, 좋은 옷, 그것만 생각해. 그럼 기회는 저절로 따라와. 앞날이 수두룩 빽빽인데 뭘 벌써 기회를 못 잡아서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너한테 시킬 거 엄청 많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면 바로 와서 일러라. 좋은 사수는 네 실력만 탐내지 해선 안 될 일을 시키진 않아. 내일 아침까지 수정안 볼 수 있게 해놓고. 다들 수고하자. 네. 네. 우리 누나 정말 순진하네. 어? 그런다고 정서영이 안 갈 것 같아? 넌 아무것도 못 받고 못 들은 거다. 배려는 어느새 권리가 되고 잘해주면 다리 뻗고 속아주면 또 속이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 알았어. 너 또 지각하면 바로 인사고과에 반영할게. 에이, 제보자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면 안 되지. 네, 또 왜요? 내가 네 아빠한테 가보랬지. 지금 경찰서 낸다. 아, 죽었다. 부장님. 너한테 청하시죠? 그러자. 그만 정리하자. 정소영,
내일 일은 내일에 너한테 맡기고 그만 가자. 전 좀 이따가요. 먼저들 가세요.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네. 돈 쓰고. 내일 보자. 되게 열심히 하시네. 하루 종일 글 읽는 것 같던데. 일 끝났으면 먼저 가시죠. 왜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뭐 불편한 이유라도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뭐 어디 소속이라고? 선호팀 황치영 사원. 근데요? 아직 소문이 도착을 못했나 보네. 대표 아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왔다고 며칠 시끄러웠을 텐데. 대표 아들이고 뭐고 나랑은 볼일 없으니까. 저기 저거 선호 디자인실 맞죠? 네? 너 안 걸렸어. 풍도 안 했고. 어떻게 된 거지? 그쪽이 한 거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제 되게 재밌는 걸 봤거든. 왜 그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나 했더니. 알아듣게 좀 얘기해 줄래요? 잘 나가는 팀으로 갈아타려고 노력한 건 알겠는데 그딴 노력은 좀 아니지 않나? 지금 나 의심해요? 확신 중인데? 나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딴 노력이라뇨. 내 노력을 왜 그쪽에 깎아내려요? 무슨 자격으로? 나? 대표 아들. 나요. 80대 1이 넘는 경쟁률 뚫고 서류 전형부터 3차 면접까지 죽어라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힘들게 이 자리 왔어요. 황치영 씨는 무슨 노력으로 여기 들어왔어요? 대표님의 말 한마디? 그렇다고 함부로 남을 의심해도 되는 건 아니죠. 의심받을 만한 짓을 했잖아. 정세웅 씨가. 나요. 그쪽 같은 사람한테 함부로 의심받아도 될 만한 짓 한 적 없어요.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디자인이 유출됐는데도 엄청 조용하네요. 뭐 이런 일 처음도 아니고 항상 유야무야 넘어갔으니까. 아 진짜 도대체 누가 빼돌린 거야? 선주야 정말 나 나가고 곧바로 나온 거 맞지? 진짜 왜 그러세요? 저 진짜 곧바로 나갔다니까요? 정말 분위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수해서 광명 찾죠. 분위기가 왜들 이래? 다들 속상한 거 알아. 근데 더 속상한 건 디자인도 뺏기고 팀워크도 깨지는 거야. 나는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려던 걸 해내는 거야. 이왕이면 죽이게. 네. 시간 없어. 빨리 새 디자인들 뽑자. 나는 어떤 원단부터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 힘내자 다들. 진짜로 일 커지기 전에 말하지. 어제 핫팀장님 책상에서 뭐 했어요? 그걸 내가 왜 말해야 되는데요? CCTV 까요? 자신 있으면 까세요. 근데 나 아니면 내가 받은 오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왜 대답 못해요? 아, 내가 뭘 했는지까진 확실하게 찍히지 않았나 봐요. 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여러 사람 물먹이는 거 재밌어요? 누군가의 의심 때문에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재밌어요? 어떤 사람들이 편하겠지. 이래서 인맥 하는구나. 클레르메리 엄청 밀어준대. 클레르메리로 가면 너무 좋겠어. 소용이가 없네. 야, 안선주, 지금 이 사람 뭐냐? 나만 이해 안 되는 거야? 잘해보자. 네. 어떻게 된 거야? 잡지에 발이라도 잘렸던 건 뭐야?
생각이 똑같았다고 우겨도 할 말이 없네. 아, 뭐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냐, 진짜. 아, 기가 막히네. 억울해도 뭐 어쩌겠어.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일이나 하자. 안선주, 너 왜 그래? 야, 너 왜 이래? 아, 왜 이래? 싶지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유. 나라니 뭐가... 그랬다 나라고요. 내가 그랬다고요. 잘 되는 팀 가고 싶어서 내가 디자인 넘겼다고요. 팀장님. 뭐예요? 불러냈으면 말을 하셔야죠. 아니, 궁금해서요. 대체 그때 하 팀장님 책상에서 뭐 한 건데. 팀장님 스케치북이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볼래? 내가 너 나이 때 졸업작품 하려고 그렸던 거야. 팀장님께서 하다가 막히면 아무 때나 가져가서 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보고 공부 좀 하려고요. 아니, 그걸 왜 야밤에 혼자 몰래 봐요? 들키기 싫어서요. 나는 실력도 한참 모자르고 아이디어도 별로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노력형인데 그랬다간 실력 없다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오해받는 것보단 솔직한 게 낫지 않나? 오해는 언젠가 풀리겠지만 실력이 없는 건 나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런 게 하나씩 쌓여서 내 미래가 되는 거니까. 대표님 아들은 실력이 얼마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도 상관없겠지만요. 팀장님이신데요? 원단 샘플실? 저지네요. 이걸로 뭐 하시려고요? 콜라보. 콜라보? 누구랑? 얘들이랑? 저지로요? 그냥 인어로 편하게 읽는 건데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요? 평범하다고 쓰고 가능성이 많다고 읽어야지. 코코 샤넬도 속옷으로만 쓰이던 저지로 겉옷을 만들었잖아. 메인은 뭘로 할까요? 소영이가 그린 셔츠형 원피스. 클레르 메리 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디자인 중에 난 이게 가장 좋은데. 다들 어때? 난 좋은데요? 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선주,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젠 일도 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아무래도 손호에 더 못 있을 것 같아서요. 갈 때 가더라도 사과는 제대로 하고 가. 죄송합니다. 나 말고 네 팀원들한테. 네 선배 후배 우리들이 얼마나 잘하고 싶었는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근데 네 욕심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과해.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줘. 열심히 디자인하고 시즌 제대로 해서 모두한테 정식으로 사과해. 기회 주는 거 아니야. 사과하라는 거야. 네 사과를 받아줄지 말지는 팀원들이 결정할 거고. 왜 대답이 없어? 팀장님이 소영이 디자인 어떠냐고 물으시잖아. 저도 좋아요. 만장일치네요, 팀장님. 그럼 지금부터 각자 맡아서 인플루언서들 섭외 시작하자. 나리는 임수아부터 컨택하고 선주는 박함이 맡아. 아내랑도 같이 컨택할게요. 그리고 또 요즘 핫한 애들 누구 있니? 나도 아는 애가 하나 있긴 한데.
시선은 뭐야? 안 믿겨요? 저기 여러분, 나도 나름 그쪽에선 핫해요. 네가 핫한지는 모르겠고 혜린이 절대 안 할 거라는 건 알겠다. 아까 얘기한 인플루언서들 섭외부터 시작하자. 혜린이 진짜 섭외할 수 있어요? 그건 왜요? 혜린이 잡아오면 저한테 실수하신 거 봐드릴게요. 말아 먹을 거야? 이거 안 돼. 생산부가 허락하지 않은 공장이라는 못하는 거 알지? 나 이거 허락 안 해. 절대 안 돼. 거기 본부장님이 직접 골라주신 덴데. 내가 언제 그랬을까요? 그날요. 본부장님이 직접 서칭해서 주셨잖아요. 제가요? 근데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왜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요? 얼마나 걸려요? 7분? 아니 5분이요. 문제 없는 거죠, 본부장님? 예? 아, 예, 그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지 좀 궁금할 뿐. 내가 필요해서 오셨다? 응. 조건 있어? 그렇지. 우리 혜린이가 그냥은 안 해줄 거라 생각했어. 앞으로 내 전화한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을 것. 내가 나오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든 몇 시든 30분 내로 튀어올 것. 얼마 동안? 한 일주일이면 될까? 100일? 너한테 차이고 잘 때마다 이불킥 했던 시간이 그쯤 되거든. 그러다 정들어 혜린아. 아님 6개월? 100일이 좋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안 받아? 어, 혜린아. 좀 늦다? 대신 직접 왔잖아.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정도 버퍼링은 이해해주자. 끝나고 뭐해? 우리 팀하고 회식해야지. 저녁 먹자. 어? 이쪽 안 해요? 아, 네. 레이어드도 할 수 있고 코트를 밖에 입으면 이너가 되고 안에 입고 오픈하면 아우터가 되는 거고. 직접 우리 옷에 뿌리는 거죠? 그렇지. 한 장밖에 없는 작품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무대 백에 걸리는 사진들은 미스터 제이 작품이고요. 클레르메리 쪽에서 배 좀 아프겠는데요? 좀 아파야지. 오. 선조문만 2만 장이에요, 2만 장! 샴가들도 난리고요. 조회수만 벌써 7만 넘어가면 이 정도면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 한 번 더 우리 선호와 비전 PR 식구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건배!